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술을 사랑하는 사람 술의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수호 두충주 이름에 딱 나오잖아요. 수호 수호 하수호 예. 두충 그건 두충 예. 수호 두충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하수호 예. 지금 여기 있는 게 하수호 두충인데 하수호 대표적인 장수식품입니다. 예. 제 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하수호로 담은 술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왜 하수호가 장수식품인지 아실 겁니다. 흰머리도 검게 만들어주고 예. 하수호 좋은 술입니다.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두충 두충은 말 그대로 신경통, 요통, 뭐 관절염 뭐 이런 데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뭐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뭐 피로하고 그냥 뭐 허리나 뭐 이런 데 뻐근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드시면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좋은 두 가지 약재로 같이 담는 술이 뭐라고요? 수호 두충주. 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수호 두충주 만들어 봅시다. 뚜껑을 열고 이것이 하수호입니다. 하수호 설탕은 미리 넣어왔습니다. 이게 두충이에요. 두충 나무 껍질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에헤이. 자, 그다음에 술. 여러분들 설탕은 녹을 때까지 흔들어 주시면 돼요. 쉐이크 쉐이크. 자, 저처럼 뭐 이렇게 오도방장 안 떨고 그냥 녹이시면 돼요. 흔들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장수하면서 그리고 내 몸이 편하게끔 뭐 신경통이나 요통 이런 거 없이 예. 그리고 뭐 뻐근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컨디션 좋게 내가 지내고 싶다.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쉬우니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저는 이 술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나눠드립니다. 이벤트로 집에 다음 차 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이제 작업을 하려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자, 그러니까 이벤트 할 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많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